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비가 내릴 것 같지만 맨발 걷기 운동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오늘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황토 흙으로 자연스럽게 덮여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가 이곳에 와서 맨발 걷기 운동을. 오늘은 우리 어린이가 와서 맨발 걷기 진흙탕을 밟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도 매일매일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맨발 걷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 어떻습니까? 어떤 면이 좋아요? 좋아요. 그냥 질퍽질퍽한 느낌이 좋아요. 아, 신발을 신었을 때 하고 이렇게 황토 진흙탕에 발을 담그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줄수 있어요? 그건 못 하겠는데. 아, 그래요. 다음에 이제 생각이 나면 여기서 만났을 때 공부를 해가지고 그때 좀 설명해줘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나 자신의 건강과 육체를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강한 신념과 의지가 이렇게 실천으로써 자기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마산 맨발 걷기 운동센터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에서 나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에서의 황토 흙에서 적지를 통하여 지구 표면의 자유전자, 음전자와 몸속의 플러스 전자가 결합되어 몸속의 활성화 산소나 정전기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정전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핸드폰이나 TV, 기타, 전자 기기에 의한 전류나 전파가 몸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그대로의 황토길을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것이 오늘 이 순간에 적지가 곧 발바닥의 지압점을 통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오장육부나 뇌를 활성화함으로써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혈액순환을 통하여 원활하게 한다는 그러한 취지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또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이야말로 남녀노소나 그외 중증 환자나 경증 환자들도 직립 보행을 할수 있다면 가까운 학교 운동장이나 황토 흙이 있는 지역 사회에 황토길 맨발 걷기 운동이나 바닷가 모래 위 기타 시골 같은 경우는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걸을 수 있는 좋은 환경 조건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맨발 걷기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써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맨발 걷기 운동의 실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증하는 이러한 경험론적 절차를 통하여 결과물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 상태의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맨발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의 맨발 걷기 운동은 우리가 평소에 맨발 걷기 운동이 최고의 육체적 정신적 효과를 안녕하세요 누릴 수 있는 이런 맨발 걷기 운동이 항상 스트레스를 풀고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맨발 걷기 운동이 우리 인간에게 아주 소중한 운동이고 안녕하세요. 효과가 매우 큰 운동이므로 이 자연스러운 맨발 걷기 운동이야말로 우리가 이 자연스러운 상태의 맨발 걷기 운동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맨발 걷기 운동의 효과는 더욱더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강건한 육체와 심신을 안정취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운동이라고 여러분에게 마음껏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발 걷기 운동은 자연 상태의 숲에서 황토국에서 마음껏 맨발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맨발 걷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분들도 신발을 벗고 맨발을 걸으면서 자연 상태의 맨발 걷기 운동을 열심히 하여 몸속의 질병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면역력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